감싸주기 혹시 몸이 아플 때 나에게 숨기지 않기 하고 싶은 얘기는 불려서 말하지 않기 사랑한다는 말이 나에게만 하기 좋아한다는 말도 너무 할까 하지 말기 혼자서 난 괜히 삭히지 말고 무슨 일이든 다 말해주기 우리끼린 절대 거짓이 없기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문자 5종 세트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샵8910 50원 유료 문자와 콩 게시판으로 함께 받았고요. 지금 이틀 씨는 옆에서 벌칙 수행 중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죠? 지금 뒷모습만 나가고 있는데,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틀 씨, 공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눈을. 마스크팩이에요. 아, 장막을 꺼둬 주세요. 야, 지금 말이죠. 눈도 좀 내일 뮤직비디오 찍는데. 이태시야, 많이 요새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마스크팩을 준비했고. 좋아요.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몰라 하시나 할 텐데. 마스크팩. 하얀색 마스크팩을 지금 얼굴에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게 더 낫네요. 잘생겨 보이네요. 예. 네. 얼굴도 뽀얀 게. 샷, 고글! 이번 앨범 컨셉 이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이특 씨. 그럴까요? 예. 네. 어쨌든 피부민 되시길 바라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뭘 소개해요? 문자 5종 세트요. 지금 소개할 맛이 나요, 지금? 이특 씨. 네. 진행하는 동안 방해하지 마세요. 눈 좀 가리겠을까요? 네. 샷, 고글! 7774님. 우리 아빠는 딸기 잎까지 드셔서 올해 초에 급성 맹장으로 병원 고고싱했어요. 우리 아빠는 초식 공룡의 후예인가봐요. 믿거나 말거나. 너무 좋아. 잎까지 드시면 안 되죠. 역시 난 피부미남이야. 딸기 이렇게 과일만 드세요. 이특씨. 예. 그냥 조용히 하고 계세요. 나이 드니까 혼자 주물러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마이크 내려도 돼요, 이특씨 거? 안 돼요. 이특씨 마이크 내려도 돼요? 샷, 고글. 내렸습니다. 아, 왜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자, 4139님. 저 속눈썹이 하루에 1mm씩 자라요. 미치겠어요. 친구들이 자꾸 낙타라고 불러요. 믿거나 말건. 속눈썹이 계속 그렇게 자란다고요? 나는 마스크팩이야. 그럼 열흘 있으면은 1cm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특씨, 얘기하실 거면 이 사연에 대한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아닐 거면 조용히 하세요. 예. 네. 자, 3356님. 이수빈님입니다. 한 달 전엔 맞던 교복이 어깨 쪽이 터지려고 해요.
어깨가 자꾸 넓어지나 봐요. 믿거나 말거나 요거는 좀 믿겠어요. 난 얼굴이 작아서 팽이 자리가 잡는다. 마스크팩이야. 원래 이렇게 성장기 때는 금방금방 자라서 교복이 금방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요. 난 너무 피부가 좋은 것 같아. 오다은님, 운동신경 아니 운동감각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제가 도움닫기도 없이 남자애들도 넘기 힘들다는 띵트를 8단을 넘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저 지금 제가 놀라워요. 믿거나 아 말거나. 에이트씨, 네. 정할 거 없으면 제 사연 읽으면 끝에 네. 믿거나 말거나 요거 한 번씩 해주세요. 아 제가 한번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자, 김민혜님. 네. 새벽에 TV 보는데 똑같은 광고가 연속으로 6번 넘게 나왔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와, 진짜 웃긴다. 이렇게 나가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나가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이특씨. 네? 잘 어울려요. 예. 네. 잘 어울려요? 야, 지금, 야, 턱 여기 갈라진 거 이거 있죠? 네. 서양인 같아요. 턱 두 개 이렇게 턱 갈라진 거.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우리 백하영 씨. 저희 집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요. 방송이 나오면 막 짖다가 개 장사가 지나가면 조용해요. 이건 무슨 조화인가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 원래 강아지들, 개들이 진짜 개 장사들 알아본대요. 믿거나 말거나. 개 장사들 지나가면 이렇게 막 어디 숨고 막 그런대요.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손영 씨입니다. 저는 손영. 잠버릇이 왜 이러셔? 손영. 에이트 씨 코멘트 해달라면서요. 코멘트에 사연 다 읽고. 아 읽고. 그 사연에 대한 코멘트요. 자고 있을게요. 저는 잠버릇이 일자로 자는데 가끔 서서 냉장고를 안고 잘 때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진짜 무섭다 근데 에이트 씨. 그렇지 않아요? 자 신다혜 씨. 귀여워 귀여워. 이거는 여러분들 귀여워. 믿기실지야 모르겠지만 신다혜씨가 저 김태희보다 예뻐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아니 사람이 왜 그래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아니 전화번호 있으면 뭐 어떡하시려고요. 걸어봐야죠. 전화번호는 걸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 내려도 돼요? 안 돼요. 이재현씨 믿거나. 아 지금 아니구나. 밤 12시에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거울 안에 제가 이겼어요. 뭐야 이거. 무섭잖아요. 우와 왜 그러세요. 이겼다. 좋겠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진은정씨 케이블 TV 혼자 보고 있었는데 분명 오후 5시에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니 오후 5시였어요. 분명히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무서워요. 내가 진행한 프로 5시에 안 하는데. 다시 안 하죠? 6시에요. 네,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1858님. 우리 아빠와 엄마는 어렸을 때 전교 1등을 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이건 진짜 믿지 마세요. 부모님들의 성적 얘기 믿지 마세요. 여진주씨. 저 모든 연예인들 번호 다 알고 있어요. 오빠들 알고 싶은 여자 연예인 번호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진주구나. 진주가 오빠 번호 알지. 믿거나 말거나. 알고 싶은 여자 연예인 번호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지현. 믿거나 말거나. 예진이 누나. 정원이 누나. 태인이 누나. 좀 알려주세요. 자 정지현씨. 저희 외갓댁 식구들은 만나면 고스톱을 치는데요. 전에 매미 태풍 불 때 있죠? 그때 큰이모 댁에 있었는데 정전된 상황에서도 촛불 켜고 덥다고 현관문까지 열고 고스톱 치셨어요. 진짜 강심장들. 하짜시네. 믿거나 말거나. 굉장한 그 고스톱에 대한 열의를 보이시네요. 내 이름은 권이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뽑아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 김태희보다 예쁘다고 하신 분 신다혜 씨께 소세지 세트를 드릴게요. 지금 언제까지 하고 있나요? 그 원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거나 말거나. 한 분 더 선물을 드려야 돼요. 네. 어떤 분께 드릴까요? 김태희 씨께 드리죠. 김태희 그분 방금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이재현 씨. 거울.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기신.